자, 오늘 TV 토론회에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될 것 같다고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짧게 엮어봤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입니다. 자신의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민주주의의 후퇴 선언입니다. 제발 저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불법 정부로 몰았다면서 강력히 분노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파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요, 윤석열 후보 발언을 두고 선거 전략이라고 한다면 너무 저열하고 또 소신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라는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서로를 직접 공격하는 일은 제 기억으로도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후보, 특히 야당 대통령 후보와 대립하는 그림이 갑자기 생기게 된 건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 26일, 20여일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후보에게 의견을 피력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실언을 굉장히 하지 않고 조심했던 윤석열 후보 역시 아니 좀 조심했으면 좋았을 걸 왜 갑자기 이렇게 예민한 발언을 했을까 이런 양쪽에 지금 비난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게 저 윤석열 후보의 실언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인 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정권을 불법 정권으로 몰아간 게 아니라 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와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왜 문제인지 이 정권 하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동 수사라든지 성남 FC 관련 성남지청에서 수사 뭉개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런 말씀을 하신 거는 어떤 본인의 생각보다는 그 주위의 측근들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부가 말기에 오면은 그 다음 정부에서 항상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그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거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다 마찬가지였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필 이때 그 적폐라는 말에 대해서 기자가 물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지금 발끈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저렇게 개입을 하는 건 선거 개입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어떤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그런 네. 면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윤석열 후보 저는 좀 메시지가 조율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하겠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정답인데 그 앞에 했던 말이 하겠다 되겠다였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걸 합쳐서 보면 시스템에 따라서 하게 될 거고 나는 그것을 예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했던 메시지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어제도 수습하는 기자회견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실언의 성격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청와대는 왜 이러느냐 했을 때 저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명확한 의도라고 봅니다. 아, 보통 그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직접 등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모진의 의견만으로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저는 좀 짧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뭐냐. 예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고 연장선상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네. 결국에 어떻게 보면 너는 아직 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약간 네. 우열의식 같은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성대모사까지.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받은 윤석열 후보, 이에 대해서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나 써가면서 대통령과 나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원칙론에 청와대가 발끈한 것이다, 선거 개입이다라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 이상 정면 충돌은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지가 저는 읽힙니다. 아니, 윤석열 그 후보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네. 정직한 분이라고 했고, 뭐 그 예전에 그 김건희 씨와의 녹취록에도 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 정권하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들 중에 본인이 직접 겪었던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의 본인 의사와 다르게 각을 세우는 모양 새로 가는 거는 네. 본인의 양심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선거 전략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고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을 두고 정치권 공방 오늘 오전에도 계속됐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법치주의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법치주의,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하여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한 장면입니다. 불법과 부정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지 신분에 따른 성역이 있을 수 있나요?